어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 콩팥 양산 하수 처리장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안내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수가 김동현입니다. 영상을 만들던 사람이지 출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되게 잘하시는데요. 어? 시킴 해야죠. 여기 보시면 세 개 물이 있습니다. 먼저 하수가 처음 유입되는 유입수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좀 더 더럽긴 한데 미생물이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요. 최종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렇게 맑은 물이 양산천으로 방류가 되어서 지금 보시는 곳이 생물 반응조입니다.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 조금 이상한 냄새 살짝 나는데? 저거는 뭡니까? 근데 저 파란 거 막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탈취 설비입니다. 설치 전과 후 악취로 인한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액션. 부장님 여기 냄새 장난 아닌데 뭐 안 되죠? 여기가 우리 양산시의 오수가 처음 유입되는 유입동입니다. 냄새 아직 여기는 약관데요. 살짝 벌써 이제 토할 것 같은 느낌 지금 강하게 되는. 이 뒤에 있는 거 이거는 왜? 우리 오수가 들어오게 되면 건더기를 걸러내는 스크린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는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우와. 우와. 저게 그럼 돌면서 이렇게 물이 지나갈 때 끌어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버리신 물티슈, 질긴 소재의 소음이라든지 X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직원들이 다 일일이 꺼내야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네. 방금 보신 곳이 유입 침사지인데 이후에도 많은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냄새 방지를 위해서 지하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소화설비동입니다.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이용해서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네, 지금 가시는 곳이 건조설비동인데 갔다가 사무실 돌아가시면 아마 건조동 갔다 온지 아실 거예요. 여기요? 네, 여기. 왜? 다 왜 도망가는 거지? 왜? 어 잠깐만. 어디 갔지? 와. 오 수사님 그러면 이게 방류한 물로 연못을 예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커버 장난 아니네. 프로그 치면 바로 와. 네. 여기는 어딥니까? 아 여기는 수질정화공원입니다. 저희 양산 하수처리장이 주민들에게 이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데 좀 인식 개선을 하고자 이제 이걸 한 거네요. 그죠? 나의 공원 픽! 다시. 아 팀장 근데 생각해보니까 할지는 못하겠네요. 코로나 시즌이라 가지고 아쉽습니다. 잠깐만! 허리 탈 뻔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오늘 둘러봤는데 딱히 근데 보여주는 게 많이 없네요. 보실 건 많이 없지만 하수처리장 직원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하수도 관리 실태 평가에서 네, 전국구 경쟁에서 매달은 이제 금은동 중에 이제 하나 되는 건 확실히 네, 확보를 맞습니다. 해놓은 상태고 지금 금은동인지가 지금 가려지고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꼭 금메달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꼭 금메달 따겠습니다. 아, 못 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수도과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물을 그래도 끌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잘못될 대로 잘못된 애들 모아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없는지. 사실 제가 생긴 건 이래도 비위가 보기보다 굉장히 약하거든요. 아 아까 도망가시더라고요. 어 잠깐만. 어디 갔지? 아 민원의 주된 원인이 악취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탈취도 하고 건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악취를 그대로 흡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취 민원 같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악취 탈취 설비를 증설을 했습니다. 악취 민원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방류수로를 지하 매설을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자기네들이 컨트롤 타워라 그러고 또 정수과에서는 자기네들이 몸통이다.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하수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가장 궂은 일을 맡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재미없어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결혼 그런 건 안 물어보나? 제가 안 궁금해요. 최대한 하겠죠.
보통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신경 쓰지 버리는 물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물은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처리된 물은 다시 취수를 하고 다시 정수를 한 후에 다시 시민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하수 처리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산 하수처리장으로 와서 하수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하수과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아우, 힘들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